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8년 6월 학평 나형 29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y는 a 코사인 bx의 그래프를 일부분과 x축의 평행한 직선 l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1과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선 l과 그리고 x는 1, x는 5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일 때 20일 때 뭘 구하라 a 값을 구해주라는 문제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뭐라고요? 직선 l 그리고 x는 1, 그리고 x는 5, x축, 즉 요 정사각형, 요 직사각형이죠. 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 20일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거 원래 a라는 것은 보통 그래프의 최대치수인데요. 지금 우리는 요거를 보고 최대치수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일단은 b를 구하려고 하면 원래 주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코사인 그래프의 반복성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원래는 이 값이 나오면 딱 좋은데 이게 또 주어지진 않았네요. 하지만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간격이 1이에요. 됐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5라는 값에서 여기까지의 간격도 딱 대칭성에 의해서 1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값이 6이 되니까 아 결국에는 이 주기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가 6이니까 우리가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얼마를? 2파이를. 뭘로? 절대값 b로 나누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다 지금?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b가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우리 A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넓이를 좀 이용할게요. 따라서 지금 가로 길이가 얼마고요? 4잖아요. 결국에는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5가 돼야겠네요. 왜요? 도형의 넓이가 20인 거니까 당연히 5가 돼야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죠? 요 Y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얼마?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5가 나와야 돼요. A의 코사인에. 지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고요. 지금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건데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코사인이라는 값은 플러스 3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y축 대칭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그럼 우리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는 10이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기성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주기성이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나왔지만 걔는 개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칭성을 통해서 이 간격이 1이니까 결국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까지 이 간격도 1이 된다는 걸 찾아서 주기가 6이다. 그 다음에 넓이를 통해서 우리 a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족하는 a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